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주제는 네,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테이블보, 러너, 쿠션, 백앤잎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백앤잎인데요. 저희가 여행가서 호텔 가거나 또 기분 내려고 호텔 가면 저는 제일 기분 좋은 게 그 새로 빤 이불, 베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기분을 내기 위해 화이트를 썼었죠. 오래 못 갔습니다. 저처럼 밖에서 일을 하는 케이스는 그 매일 빨아서 새 것을 교체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색 있는 거를 쓰게 됐는데 다시 화이트 베개 커버 보니까 아 그렇게 자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 보고 계신 모든 제품은 영국에서 직수입을 했는데요. 영국 거래처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게 새 제품이 아니고 이제 앤틱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희 제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향이 빨래 향이 아직도 있고요. 받아보시는 그 순간까지 아마 빨래 향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림질도 얼마나 빳빳하게 잘 정성스럽게 다려서 보내주시는지 저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테이블보예요. 실제로 보면 이 테이블보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화면엔 잘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작은 사이즈잖아요. 제 테이블 대비 테이블보가 딱 맞잖아요.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비해 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정방향 말고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포인트가 되고 좋습니다. 네, 잠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들어온 테이블보 중에서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테이블보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쁘죠? 손 되게 많이 갖고 뒤에 보시면 핸드메이드인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테이블보도 매력적이네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고 모든 건 다 취향이 있다 보니 제 눈에 이쁜데 다른 분 눈에는 안 이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펴보고 있는데 화사하고 좋아요. 쏙 뒤로 떨어졌네요. 사실 계절이 바뀌거나 뭔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변화를 주잖아요. 변화를 주면 좀 달라지잖아요. 공간 안에서 가구나 큰 덩어리들을 바꾸는 거는 사실상 자주 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럴 때 이런 소품들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불 커버를 바꾼다든지 작은 소품들을 들여놓는다든지 이런 테이블보로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뭔가 적은 돈으로 소소한 행복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훨씬 더 이쁘네요. 손뜨개를 더해서 연결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네. 모든 앤틱은 주인이 있다 보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 하나하나 다 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사이즈 그런 걸 이제 구분해서 또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이쁘네요. 여행을 코로나여서 못 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또 꽃을 보니까 살랑살랑 여행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간이 와서 좋아지겠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화이트 그냥 선에 떼놓는 모양으로 술을 넣은 거예요. 포인트로 보시기에는 아주 예쁘고요. 크레놀리는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 대본 없이 찍는 영상이라 두서가 없지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